둘이 있겠네. 이제 도안이 뭐다. 다혜, 너도 오늘 그 사람 만나기로 했나? 여보세요? 기자입니다.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딨어? 터미널 근처 바닷가입니다. 아침에 일이 있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그랬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집으로 찾아갔더니 벌써 나갔다 그래서. 우리 엄마 만났습니까? 응. 지금 어디신데 얘?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와, 예. 무슨 일 있습니까? 뭐, 없는 얘기 지낸 것도 아니고. 다 깨놓고 다 털어놨다. 박성경 때문에 네가 요즘 지정신이 아니라고. 박성경 따라 서울 갈 생각에 병도 내미고, 등신 오빠도 내팽개치고 댕긴다고. 근데 네 없으면 우리는 산성장이라고. 그러니까네 니한테 마음 써주지 말라고. 엄마 미친나. 제정신이가. 엄마가 뭔데 그딴 소리 하노? 엄마가 언제부터 엄마 노릇 했다 그딴 소리 하노? 니 지 혼자 흙물 킨 거는 생각지도 않나. 그게 뭔 소리고? 박순경이 지는 한 번도 니를 여자로 생각해본 적 엄딱하더라. 기전이한테 난리 맘먹은 적 한 번도 엄딱하더라. 서울로 데리고 갈 생각은 더더구나 해본 적도 없다 카더라. 됐나? 고마워. 내 삼아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 속이 다 후련해.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나? 내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것 같나? 박수야, 애미가 신소리 하나? 저 못 믿겠으면 니기로 들으면 될 거 아이가? 핸드폰인가 뭔가는 그럴 때 쓰려고 있는 거 아이가? 가서 지기로 듣고 나야 정신 차립니다. 미친이야. 오빠도 앉아나 있어. 와이에 지가 오빠라 하니까 부담됩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 동네도 아니고 알아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 가자. 많이 마셨어. 싫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무슨 소리 안 했습니까? 무슨? 내 흉보는 소리 안 했습니까? 아니, 왜 어머니께서 귀재 흉보는 소리 나시겠어? 그럼 정말 오늘 일 때문에 못 나온 겁니까? 그렇다니까. 그럼 집 보기 싫어서 안 나온 거 아니지, 얘? 그럼 됐습니다. 그럼 다 댕기라, 얘. 겠습니다. 어디 가서 좀 누웠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집에 가자. 버스 아직 있으니까. 조금만.
조금만 늦고 싶어서. 그 사람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다야. 그래 보내 뭐. 그 사람 다신 안 온다. 알겠나? 됐어. 어때 좀 괜찮니? 예. 저기 그러면 이제 그만. 좀만 더 누웠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지는 일한데 처음 와봅니다. 그래? 12살 되고부턴 목욕탕도 한번 못 가봤지. 그날 이후론 한 번도. 12살 때 아버지는 태풍 때문에 배를 잃고 매일 술만 마시다가 몸에 석유를 뿌리고 집에 불을 질렀어요. 난 그때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깼을 땐 너무 뜨거워서 엄마라고 말은 하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는 기억만 얼음붙이 나요. 엄마는 오빠만 안고 도망쳤대. 이웃집에 오빠를 데려다 놓고 나서야 내가 생각났대. 내 몸은 발끝부터 서서히 뜨거워지는데 그 이후로 아무한테도 내 몸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기 미안한데 나 양말 좀 벗겨줄랍니까? 너무 깝깝해서.